네, 장관님. 네. 지금 그 피해자들이 강제징용 정부 해법 일본에다 갖다 바친 이 해법을 지금 반대하고 대법원 판결을 조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일부 피해자들이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장 중요하죠. 지금 그 살아계신 세 분이 이 세 분이 이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일본 가서 이렇게 풀겠습니다라고 그 거의 뭐 조공에 가까운 그 해법을 갖다 바쳤는데 그 해법은 잘 이행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됐습니다. 이미 우리 대통령이 그 지금 일본에게 해법이라고 가져간 것은 해법이 아닌 무효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통령께서는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이 강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을 가셨습니다. 저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것은 해법이 아니에요. 그걸 가서 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일본 정치인들도 언론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해법이 해법이 될까? 위안부 합의 이행 관련해서는 외무성, 일본 외무성과 대한민국의 윤병세 외무부 장관이 같이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효화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강제동원 문제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갖고 갔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을 한 것입니다. 허언 장담을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릴까요? 가장 부끄러운 장면부터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은 한마디 사과가 없었습니다. 첫째,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동원 관련해서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 용어는 누가 만드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아베 총리가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이 조어를 써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는커녕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우리 제가 보니까 여당 의원님들 외교부 그다음에 용산 그쪽에 전부 얘기해서 제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그 워딩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또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그 규조를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얘기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일본 총리 앞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2018년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앞에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얘기를 해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 삼권분립도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그것도 남의 나라 가서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온 겁니까? 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피해자는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사죄도 강제동원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이 그리고 또 배상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우리에게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 착실하게 이행하라.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양해해달라. 그리고 후쿠시마 그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말을 우리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장관님,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이 얘기할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네, 김상희 의원님 우선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네, 대답하세요. 아까 해법이 무효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사실과 다르고요. 제 의견을 얘기한 네, 거고요. 대법원 판례를 부정했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 그것도 사실과 문제, 위안부 문제, 다릅니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네, 네, 해법은 무효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그 65년에 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8년에 그 대법원 판결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답변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정부가 대승적 결단으로 주도적 해결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만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회담에서 스톱 시키세요.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한 것은 독도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듣고, 대통령이 듣고 어떻게 답변했느냐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예,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뭐 독도 문제나 무슨 위안부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는 잘 아시는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됩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네, 고유 장관님, 영토,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점은 그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관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도, 위안부, 레이더 조사, 그리고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눴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했고요. 또 언론에서 후쿠시마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의원님 독도 문제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저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일본 정부 말도 믿고요. 네,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 그 대통령실하고 외교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어물어물하면서 언론에다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잠깐 위원장님께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여러 가지 지금 또 발언과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외통위 차원에서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모든 문제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마무리해 주시고 뭐 우리 요 보충 질의 시간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봐주십시오. 띄워졌습니까? 정말 치욕적입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대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정치인이 한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한국의 적이다. 크크크. 이게 무슨 외교냐? 크크크. 진짜 바보 같은 대통령이다. 이게 대만 언론, 대만 유튜브에 정치인이 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외교부 장관 아시고 당장 사퇴하십시오.